곱게 뻗은 대로 사이에 초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역삼동. 하지만 30년 전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역삼공원에서 역삼동의 옛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 특별한 분.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역삼동 70년 토박이 임영훈 어르신입니다. 저는 뭐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고요. 역삼동에서 저의... 태어나셨어요? 아 그럼요.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저희 그 선조님들도 한 4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밀양 임씨, 예, 밀양관 그 임씨 그 집성촌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어르신과 역삼공원 산책에 나섰는데요. 이곳은 역삼동 안에서 가장 큰 공원이자 지대가 높아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제 그 여기가 그 역삼공원 제일 위 정상이 되는 거죠. 아이고 올라오니까 숨가쁘네.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헤매서 이렇게 보행도 하고 듣고 또 조깅 같은 것도 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시고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는 어르신. 아 이게 그 예전에 한 60년대 초에 그 항공 촬영된 그 사진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거기 좀 자료가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어요. 우성 아파트 자리에서부터 쭉 올라오게 되면 그게 이제 아랫방 하다리. 아랫방 하다리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쪽으로 이제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테헤란로 우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우방 하다리. 저 삼성 그 건물 그 밑으로가 그 가망대라고 그랬어요. 가망대? 가망대. 가망대라고 그래갖고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다 습지예요. 습지. 물이 고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지금은 복개가 된 거죠. 역삼동은 1960년대만 해도 한가로운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하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500원에 팔았다. 아니면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가보면은 뭐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어느 날 이게 그냥 한 서너 배가 되고 이거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강남이라는 게 옛날하고는 진짜 여기는 천국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많이 변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변화가 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죠. 역삼공원은 역삼동의 발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적한 공원에 앉아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색다른 감흥을 전해줍니다. 역삼동은 과거의 낡고 오래된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동네인데요. 이곳에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안내해줄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네.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따라와 봐. 아주 보물 같은 것이 우리 역삼동에 아직까지도 그 정취를 풍기는 곳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일로 와보시오. 여기. 이쪽에. 이건 낡은 버스 아닌가요? 야, 이거 봐, 이거. 저 밖에 있고. 예? 이런 데 있고. 이게 그저 그 휘발유 넣던 거예요. 그 휘발유 넣던 거. 구만. 아직까지도 보존을 잘 해놨네, 여기는. 이 정도면 뭐, 그 훌륭하지. 이게 그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 때에 그 이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번호가 보면은 8613인데 앞에 그 86이라는 것이 아시안 게임 당시에 나왔던 그 번호를 부여해 갖고 이 번호들이 몇 개가 좀 퍼져나간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셔요. 안에 식당이네요. 그래. 이게 이 안에는 이제 그 당시에 또 밥을 이제 배달을 해서 먹고 그 노동자들 이러는 사람들의 그 허기를 채워주고 그랬던 곳인데. 폐버스를 개조한 스낵카는 여의도 강남 개발 시기 인부들의 밥차로 등장했는데요. 이후 1986년 아시안 게임에 맞춰 13대의 스낵카 버스가 출시됐습니다. 1986년 출시된 스낵카는 현재 단 3대만 남아 있는데요.
현재 이곳 스낵카는 인기 기사식당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대표 메뉴는 바로 이 구수한 된장 비빔밥이라는데요. 기사님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좀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아, 이쪽 강남 쪽에 오면 주로 일로 와요. 주로? 네. 왜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고, 푸짐하고 맛있고 식사대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일로 많이 오기는 해요. 기사들이 모여서 담소도 할 수 있고 먹고 나서도 차 한잔도 하고 그런 면이 좋죠. 간편하면서도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이들에게 제격인 것이죠. 앞으로도 그 역삼동에 이게 이제 귀중한 보물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역삼동을 그 알려고 할 때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아주 귀중한 그 보물 자료입니다. 역삼동에 오신다면 이곳 스낵카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날로그 분위기 속에서 한 끼 식사를 든든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삼동 추억 마실 길에서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오늘날 발전된 역삼동을 마주하고 오래된 스낵카에서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